얼마 전 호텔 수영장에서 남성 두 명이 여성 두 명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고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범행을 주도한 남성의 처가가 유명 연예인 집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지선호 기자입니다. 경찰은 지난 16일 호텔 수영장에 여성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폭행한 남성 두 명을 체포했습니다. 이 중 범행을 주도한 40대 남성 김모 씨는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의 남편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씨 부인의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연예인 집안으로 전해집니다. 김 씨는 지난 8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수영장에서 후배 정모 씨가 부른 20대 여성 두 명과 술을 마셨습니다. 그리고 술을 마시던 중 여성들이 정신을 잃자 모텔로 장소를 옮겨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조사 결과 여성들의 몸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4가지 약물이 검출됐습니다. 구속된 김 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한 반면 불구속 입건된 후배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술에 약을 타라고 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주범격이니까 이제 구속이 된 거죠.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입수 경로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